비교가 돼야 돼. 한국 부분은 다 알고 있는 것을 전제를 하고 아직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걸 경청하기는 아주 힘 같습니다. 더구나 어린 말과 맨 말을 아예 한다고 쓰지 않고 있고 머리말에 우선 또 조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게 우리가 비교를 뭔가 무슨 비교를 할 때는 왜 비교하는지 문제의식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냥 비슷하니까 비교한 것처럼 그런 인상만 받게 되거든요. 유사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을 텐데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을 텐데 같은 점 같은 점대로 규명하고 다른 점은 다른 점대로 규명을 하더라도 지금 어쩌면 왜 그다음에 이율적으로는 왜 그런가 또 실천적으로는 나를 필리핀과 이승만과 해석 중에 또 누가 쉽게 말해서 누가 더 잘했는가 못했는가 평가가 같이 판단이 이제 불합격의 수반이 될 텐데 어떤 그 전제하에서 이렇게 계신 우리 막연히 여기 비슷한 점이 많다 해가지고는 그 비교의 연구로서 허전한 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 근데 일단 그 아까 저한테 몇 분 5분 전체 타이어 토론 시간 25분입니다. 15분까지다. 다시 이제 언론에 돌아가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무엇을 논하든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한동안 그게 계속될 것 같은데 동아시아 하면 자꾸 동북아만 생각하는 대단히 동북아라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좁은 의미에서의 동아시아 넓은 의미에서의 동아시아는 동남아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난히 동북아 짝사랑, 동북아 편중적인 그런 시각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동북아 안에서도 동북아의 상대방들인 중국이나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조공 질서를 통해서 동남아와 관련을 맺었고 한국만 관계를 맺었던 거 아니에요. 일본은 적어도 500년 이상 동남아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7세기에도 일본은 일본이 쇄국 정책을 쓴 17세기에도 나가사키 하나는 열어놓고 중국 배와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고 네덜란드 배에게는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네덜란드 배는 동남아 모든 나라를 돌아서 중국을 통해서 일본까지 돌아가고 즉 일본과 동남아 사이에 교류를 중재를 했어요. 한해 매년 평균 수십 척이 일본 나가사키항을 드나들었습니다. 400년 전에 한국이란 단 배 한 척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그 이유도 그렇고 한국이 동남아와 직접 관련을 맺은 것은 겨우 6.25 때 동남아 일부 군대 파견 나오고 그 후에 올남면도 우리가 쭉 파견하고 4, 50년밖에 안 됐어요. 이 한국적 시각이라는 게 아까 그 우리가 저 박명민 교수님, 동아시아를 넘어서서, 그런데 제가 또 신사적으로 봤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동아시아는 동북아. 그리고 이제 우리 옆에 계신 김영석 교수님도,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동합방론에 감명을 받았다는 문장을 인용했던데, 호대목은 보니까 이승만 그건 대동아시아,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입니다. 동남아까지 포함. 왜? 미일전쟁을 예측했다는 게, 미국은 당시로서는 필리핀 식민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동북아와 관계는 없었지만 동남아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저국기도 우리는 자꾸 동북아 안에서의 한일 관계만 얘기를 하는데 그 저국기라는 건 동남아를 통해서 서양 저국기가 동남아를 통해서 들어와 수백 년 지배한 끝에 동북아로 진출합니다. 그 우리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동남아 다른 다 서양 세력의 지배를 받고 중국조차도 서양 다양한 저국기 국가들의 세력권으로 분할되어 있었고 왜 우리는 자꾸 이 동북아에 맞추는가? 이게 제대로 어떤 이 문제라는 이승만의 리더십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도 세계사적 재조명인 데까지가
과연 동북아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세계사적으로 조명이 되겠는가? 적어도 동남아까지는 나가서 늘 불미에 동아시아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미국의 전략구도도 그렇고 일본의 전략구도도 그렇고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함하는 광의의 넓은 의미의 이 동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바둑판이지 동북아 바둑판 따로 있고 동남아 바둑판 따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영국의 극동사령부나 미국의 극동사령부는 다 동남아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극동 개념도 넓은 의미에 다 동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극동을 해서 자꾸 동북아만 생각하고 거기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좀 띄워놓고 이거 언제 벌써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일본은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이제 오늘 발표하신 필리핀하고 관계만 하더라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2년에 한국을 침략하기 1년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군함을 파견해서 필리핀 마닐라항에 파견하고 인도의 고아에 파견해서 자기들한테 조공 바쳐라겠습니다. 한국 침략하기 1년 전에 세계 판도를 다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한국 전쟁 부리는 바람에 아마리 치도가 명치유신 이후에도 일본은 북진론과 남진론이 팽팽하게 시기에 따라서 북진론은 주로 육군 중심 남진론은 주로 해군 중심으로 사실 먼저 제기됐던 건 남진론입니다. 동남아 쪽, 남양 쪽으로 이게 밀접해서 오키나와 먹고 그 전부터 대만 먹고 남진의 교두보입니다. 한국 먹으면 북진의 교두보죠. 남진론을 먼저 착수했었다 사실은. 그러다가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2차 대전 와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동남아 전철을 점령을 하는데 아까 유 교수님이 식민지 2차 대전 때 승전국의 식민지였나 패전국의 식민지였나 이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게 동남아 안에서도 인도네시아 경우를 보면은 네덜란드는 승전국에 참여했습니다. 연합군으로. 그러나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돌아올 때 인도네시아 민족주의 세력은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환영 안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미군의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같은 승전국 사이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을 거다. 여하튼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우리가 남북 분단의 한 그 해방적 한 계기가 되었던 신탁통치 문제로 사실은 모스크바 삼성 모스크바에서 합의가 됐다고 해서 한국에서는 말이죠. 이건 소련의 핵책이다 하고 반탁운동이 광범하게 일어났지만 미국의 제안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안. 미국은 왜 신탁통치를 제안했나? 필리핀의 바로 이 자치령 시대 개념이 경험입니다. 미국의 신탁통치 개념은 바로 필리핀 자치령 커뮤니티에 대한 정화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히려 소련 신탁통치에 반대했었습니다. 이게 좀 한국 정치를 묘하게 쓰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다. 그래서 신탁통치 문제도 필리핀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메가더 일가.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할 때 수십만을 때려 죽이고 결국은 평정을 하고 말로로스 공화국을 정복을 했는데 그때 사령관이 메가더 아버지 메가더입니다. 필리핀 미국 군대 사령 초대 사령관이 메가더 아버지. 메가더 어려서 필리핀에서 컸어요. 이게 한국과 굉장히 긴밀한 또 한국 우리 6.25에도 세계관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 1905년에 일본 네가 한국 먹어라 미국은 어제는 필리핀 먹겠다 서로 막 교환하는 그러니까 우리 우리는 왜 그것이 교환의 대상이 되는지 이해를 못해 동북아에만 신경을 쓰면 당시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여서 미국이 필리핀 점령하는 기간 내내 항상 제1 안보 위협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언제 밀고 들어오나. 그러니까 일본하고 막 교환하는 거죠. 아직 미국이 그 실력을 못했고 나는 웃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세계사 쪽으로 재조명한다 했으니까 기존에 자꾸 이 좌우 대결의 관점에서만 대풀이한다는 건 재조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단계 분석 수준을 높여서 조명을 해야 재조명이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과 개선을 분석할 때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 한 가지만 짚고 끝내야 되겠고 아니요.
조금 이제까지 해왔던 논의를 좀 한다게 좀 털켜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좌우 아까 뭐 절대주의와 자유주의 대결, 또 좌파와 우파의 대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서로 대결하는 과정에 서로 영향받는 거 없는가 말이지. 예. 지금 아까 이승만 어록에도 평등은 좋다 그랬죠. 평등은 좋다. 그러나 종교 부정하고 세지상 부정하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이승만 정책에도 그런 평등 사상, 그 사상은 바로 이제 사회주의적 영향을 받은, 막스주의적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금 필리핀은 아직도 내전 상태인데 한국은 더 이상 그런 내전은 없다. 사실은 남북간의 전쟁 상태죠. 그런데 문제는 토지개혁이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리더십 때문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제3세계 전체 평화적인 자본주의적 토지개혁에 성공한 나라가 유일하게 두 개입니다. 한국과 대만입니다. 그 이후 일본. 일본이 다시 미국이 뒤에 개입돼 있습니다. 미국이 압력입니다. 중국에서의 패배 경험을 되풀이 하자기 위한 공산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위협이 없었으면 과연 토지개혁을 했겠는가 말이죠.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는 다 실패했어. 동남아에서 실패. 그래서 정말로 세계사적 조명을 하려면은 좀 더 포괄적으로 보는 게 뭐 나머지는 나중에 둘이 얘기합시다. 플로우에서도 좀 토론에 참여해 주시죠.